누구도 몰랐던 제한구역 속 이야기. 베테랑들이 뽑은 키워드로 밝힌다. 오늘 가볼 제한구역은 한강에 가면 바로 생각이 나고요. 캠핑 가서 이거 안 먹어본 사람 없습니다. 바다에서 먹으면 또 얼마나 꿀맛이게요.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심지어 해외여행 갈 때도 필수품이라는데요. 국민 1인당 1년에 77개를 먹는다는 국민 음식은 바로 많이 먹네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모두 섭렵. 제2의 주식이라 불리는 만큼 그 종류도 500종 이상.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엔 고급 요리를 연상케 하는 프리미엄 라면들까지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진짜 많아요. 프리미엄 라면 공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프리미엄 라면이 탄생하고 있다는 이곳.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위해 일사불란, 정신없이 바쁜 라면들의 모습. 다 라면이에요? 이렇게 그럼? 생산되는 라면이 하루에 최대 4만 5천 개라는데요. 그야말로 프리미엄 라면계의 선두주자답습니다. 저희 1공장이 심장입니다. 여기는 라면의 머리, 두뇌입니다. 둘 다 진짜 중요한데요? 네. 이곳은 공장도 무려 두 곳을 따로 운영한다는데요. 라면의 심장을 담당하는 제1공장에서 한 블럭을 지나면 등장하는 제2공장. 약 3만 6,500평에 달한다고 하니 규모도 확실히 남다르죠? 마을이네요. 어이구! 오래 걸려요. 와. 생원료에서 그 맛을 뽑아내는 게 진짜 정말로 어렵거든요. 제일 쉬운 보직은 없는데 제일 어려운 보직은 하나 있습니다. 베테랑 직원들과 알아볼 봉인 해제 키워드 공개. 육수를 담당하는 1공장에서는 전처리와 삶기, 볶기까지 세 가지 공정이 진행되고요. 면을 담당하는 2공장에서는 반죽과 성형, 포장 공정을 진행한다는데 이 중 첫 번째로 볼 공정은요? 여기는 라면의 머리, 두뇌입니다. 네, 라면의 면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하, 면이요? 네. 라면의 두뇌라 불리는 꼬불꼬불 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면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선 바로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대체 뭔고 하니? 엥? 노란 빛깔물이 가득한데 뭐죠? 혹시 카레인가요? 일반적으로 면은 물과 밀가루를 넣고 이제 반죽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닭육수를 넣고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면이요? 아하, 노란 빛깔은 바로 닭육수 때문이었군요. 닭육수를 넣는 것이 바로 이곳 라면 반죽의 특별함이라는데요. 닭육수가 들어가면 콜라겐 성분이 더 쫄깃한 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렇구나. 반죽이 잘 뭉쳤는지 온도는 적절한지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반죽이 완성되고 나면 면 압착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면을 뽑으려면 얇게 펴주는 게 기본 상식. 기계를 이용해 10번의 압착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면의 쫄깃함이 한 번 더 살아난답니다. 이게 면이 되는 거구나. 두 번째 거구나. 쫄깃함 업, 업. 아이고, 우와.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꼬불면의 모습 등장. 반갑네요. 비주얼만 봐도 식욕을 돋우는데요. 네. 그런데 대체 라면은 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선생님, 이렇게 라면은 근데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국수지 라면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라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 테니 자, 잘 보세요. 아, 이 면 놀러 잘라주는 놀러가 엄청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받아주는 건 느리게 지나가고 있어서 면이 쌓이면서 꼬불꼬불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건 바로 면을 소분하여 자르는 롤러와 잘린 면을 받아주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달라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쌓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꼬불면이 되면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강도가 높아져 면이 잘 깨지지 않고요. 맞아요. 라면을 끓였을 때 국물이 꼬불꼬불한 면 사이로 파고들기 때문에 조화로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많은 양의 라면이 한 봉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다 꼬불거리기 때문. 장점이 많네요.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궁금증. 그렇다면 라면 한 봉지에는 몇 가닥의 라면이 들어갈지. 와. 이걸 직접 세보신 거예요? 140가닥 나왔습니다. 와. 면발 140가닥 확인 완료. 이렇게 많았어요? 이게 한 그릇이라니. 정말 이렇게나 양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시끄러운 내부 상황으로 인해 오늘도 시작되는 손으로 말해요 시간. 네. 네? 밀어주고요. 골프? 아니 어딜 계속 쭉쭉 가야 되는 건가요? 어디 가라는 말씀이세요? 뽑힌 생면을 익혀주는 과정이라는데요. 100도의 스팀기를 2, 3분에 걸쳐 면들이 통과합니다. 그 모습이 가히 폭포를 연상케 하는데요. 우와. 라면 폭포는 뭔가 다릅니다. 좀 카펫 여러분은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거꾸로 올라가는 라면 폭포를 대박.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번에 뽑히는 면의 길이가 무려 500m에 달한다는데요. 우와. 정말 길죠? 안 끊기고요. 면을 다 익히고 난 후에는 소분 절단을 포함한 성형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동그랗게. 한 그릇 한 그릇씩 담겨있는 라면의 모습 좀 보십시오. 라면 마니아인 저로서는 무척 사랑스럽기까지 한데요. 아직까지는 우와. 생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 면들은 바로 130도의 열풍 터널을 지나게 된답니다. 이건 도끼질인가요? 아님 망치질인가요? 면을 떨어뜨려주는 망치입니다. 아. 어머나, 저기 진짜 망치가 있네요. 그러게요. 라면을 만드는데 망치가 필요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왜 때려요? 열풍 터널을 통과하며 잘 마른 면이 틀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망치로 두드려서 면을 떼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동이구나. 우와. 튀어올라요. 다음 이어지는 7의 정체. 바로 7번의 면 냉각 작업인데요. 마지막으로 뜨거워진 면을 식혀주어야만 모든 공정이 끝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100도의 스팀기를 통해서 면을 익혀주고 면을 한 그릇 크기로 재단하고 성형을 해줍니다. 그리고 130도 열풍으로 잘 말려 겉면으로 만든 다음 냉각기로 면을 식혀주면 된다는 말씀. 엄청 길다. 지금까지 본 몸으로 말해요 중 최고였습니다. 따봉드려요. 순차 지겼어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엄청 깁니다. 500m를 달려 네 공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프리미엄 면. 정말 어마어마어마합니다. 면을 알아봤으니 다음은 국물을 봐야겠죠. 국물 육수를 담당하는 1공장은요. 공장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투입된답니다. 사람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저희는 모든 국물 요리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다 생원료입니다. 다 생입니다. 다 살아있군요. 베테랑이 밝힌 키워드 생. 천연 재료들만으로 육수를 만든다는데요. 고기와 지방의 비율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선별을 해서 투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라고 해서 아무거나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코기 8, 지방 2에 황금 비율이 맞춰진 소고기만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거기에 국물 하면 빠질 수 없는 사골까지. 육수를 내는 솥으로 모두 담는데요.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에 8톤짜리 생입니다. 8톤입니다. 한 솥에 8톤가량의 양이 크네요. 들어간다는데요. 그렇게 하루에 사용되는 원재료만 무려 40톤. 지름 1m 50cm에 깊이 1m 90cm의 대형 솥에 재료가 가득. 소고기와 사골, 닭고기까지 함께 들어가는 프리미엄 육수. 정말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하네요. 생원료에서 그 맛을 뽑아내는 게 진짜 정말로 어렵거든요. 딱 20시간 걸립니다. 그것은 바로 육수를 끓이는 시간. 천연 재료만 사용하기에 무려 이렇게 20시간을 끓여내야만 진짜 육수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간편식인데도요. 네, 곰탕집 같아요. 파. 20시간 끓인 육수를 1차로 준비하고 여기에 파와 양파 등의 채소들까지 손질한 다음
고기를 한 대 섞어 볶아주는 공정을 2차로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다 이 두 가지를 섞어야 더 진한 육수의 맛을 낼 수 있답니다. 와. 여기서 일할 때가 소가 제일 행복해요. 뭐가요? 냄새가 좋아요? 코가? 공장에서 일할 때 가장 즐거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육수 재료들을 한 대 모아 블렌딩 작업을 진행할 때라는데요. 화면 넘어서도 느껴지는 듯한 진한 향기.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맛있는 거 다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프리미엄 아니겠습니까? 와, 제일 쉬운 보직은 없는데 제일 어려운 보직은 하나 있습니다. 가방이요. 가방이요? 네. 면과 육수를 한 번에 담당하는 제일 어려운 보직이 있다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바로 가방? 가방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베테랑? 뭘 마시기도 하고? 아니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키센터가 오늘 생산된 제품의 맛과 향 그리고 색상을 비교하는 관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라면 공장의 관능 요원이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가방엔 항상 제품 평가지와 통신 장비 샘플 수거 봉투를 들고 다닌다는데요. 하루 다섯 번씩 맛과 향, 색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업무. 좋을 것 그런데 이 관능 요원들이 꼭 지키는 게 있답니다. 두꺼운 냄비를 쓰면 조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열이 남아 있어서 면이 빨리 부풉니다. 라면 전문가 관능 요원들이 라면 끓이는 방법. 꿀팁. 우선 잔열로 면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해줄 양은 냄비를 사용하고요. 빨리 식죠. 국물이 면보다 익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면과 스프 어떤 것부터 넣는지 항상 고민하시죠? 네. 스프 먼저 넣고 국물을 우려내다가 면을 뒤에 넣어요. 넣고 끓이면 깊고 진한 국물 맛이 면에 제대로 배어 더 조화로운 라면의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국물을 먼저 마시면 더 풍부한 라면 맛을 즐길 수 있다네요. 순서도.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과일까지 후식으로 먹어주는 것이 관능 요원의 꿀팁. 그래도 라면은 내 스타일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겠지만요. 그냥 라면이 아니라 요리로 인정받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을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닌 정성이 가득 담긴 하나의 요리로 탄생시킨다는 베테랑들의 자부심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라면 프리미엄 라면 공장 봉인 해제 완료.